제주도는 서울 면적의 3배이며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의 5배 정도이며 세계 섬 크기는 218위입니다. 일본조차도 본토로 간주되는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큐슈 네 개 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섬이 제주도보다 작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제주시 에월읍 하기 1위에 있는 감운동 포구입니다. 제주공항 관제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드론 비행 가능한 곳이며 일몰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원포구와 감운동 포구 옆 해안도로 석양이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도로가 끝날 때쯤에 정자 근처까지 차가 들어가며 아름다운 노을 감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는 가파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100km 50분 다정한 마음들이 그 섬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섬이기도 하고 청보리 물결 인경이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아시아의 유인도 중 가장 키가 작은 섬이기도 하며 4월과 5월에는 청보리 파도 넘어 제주 본성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섬입니다. 제주 서남부를 여행할 때 가볍게 다녀오기 좋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운현올리카페와 산방산입니다. 앞으로는 황우치해변, 뒤로는 산방산, 옆으로는 용머리 해안이 펼쳐져 최고의 뷰를 선사하는 카페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봐도 바위가 쏟아내릴 것 같은 산방산은 웅장합니다. 2층 루프탑에서 산방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고 바다와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금능해수욕장입니다. 에메랄드빛, 청록빛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이어진 마음까지 평화로워지는 바다이며 백사장에 돌출한 암석 등이 많아 일멸뷰가 아기자기합니다. 사람들이 덜 붐비는 해수욕장으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감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정방폭포입니다. 한라산이 낮고 바다가 품은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형태의 폭포입니다. 여름 정방폭포는 정방합포이라 하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성지 12곳에 속한다고 합니다. 23m의 낙차가 만들어내는 하얀 물보라는 푸른 해안과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폭포 앞의 바닷가 돌은 움직일 수 있으니 그럴 때 부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약천사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제주도의 사찰이자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단일법당 약천사입니다. 한라산 전기가 절까지 닿아서 웅장함을 더하는 곳입니다. 약천사는 사계절 내내 흐르는 약수가 있는 연못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색달해수욕장과 더 클리프 카페입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길이 약 560m, 폭 50m이며 물에는 흑, 백, 적, 회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클리프 카페는 뷰와 분위기가 이국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외돌개입니다. 2011년 문화재청이 쇠소깍, 산방산과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 명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있어 외돌개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르기에는 위험한 기암절벽 형태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앞바다는 서귀포 70리로 해안 경관이 빼어나며 주변에 천지연폭포, 전망폭포 등 관광명소가 절배한 곳입니다. 마지막은 제주도 조천읍에 있는 함덕해수욕장입니다. 한국의 몰디브라 불리우며 제주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해변입니다. 오션뷰 숙소, 식당, 카페들이 밀집해 있고 밤늦게까지 인파가 북적이는 곳입니다. 해변 옆 서우봉에 오르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고 제주도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노을 감상도 가능한 해수욕장입니다. 1박 2일 촬영지인 델문도 카페는 바닷가로 돌출한 암석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1층 테라스에서는 에메랄드빛 바닷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변가 중간 지점 정자 나무 계단 끝부분이 벌어져 있어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바닷가 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여행하는 곳이며 들뜬 기분에 경미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멋진 추억 만드시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는 아름다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